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분석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이 얘기는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크게 보이자 이 버블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또 못 올랐던 국내 증시의 다른 그런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그간의 내용부터 쭉 정리를 해보죠. 네, 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얼추 10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나스닥도 많이 하락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증시는 어제 지난 금요일과 어제 보란 듯 반등을 했어요. 예, 코스닥은 또 신고가까지 갔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 물론 오늘 이제 유럽 증시가 밤새 상승을 하고 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시부터 보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보죠. 이미 이제 나왔던 대로인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좀 급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3일 연속 100명대 떨어졌고 또 서울 쪽은 지금 50명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복절이 지나고 나면 뭐 광복절에 해서 좀 그러긴 한데 8월 15일이 보통 2분기 반기 보고서 마감일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에 모멘텀이 조금 부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총매는 미국의 두 기업이었죠. 어떻게 보면 애플과 테슬라였는데 두 기업 모두 애플이 한 주를 네 주로 테슬라가 한 주를 다섯 주로 뭐 주식 분할을 했었는데 뭐 사실 테슬라가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주가 비싼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PER, 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1000배가 넘죠. 그러니까 뭐 언제나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폭을 좀 일으켰고 뭐 개별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주요 주주가 테슬라나 애플의 주식을 팔았다, 매도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변동이 컸던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그렇게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비메모리 업체죠. 중국의 SMIC, 아마 제가 스펠링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SMIC인데 또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근데 그건 조금 긍정적인 거는요. 미국이 최근에 의회가 휴원이었는데 이번 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면 미국은 내일이 되겠군요. 다시 의회가 재개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5차 보양책에 대해서 뭐 시력급여 포함인데 좀 지지부진했던 협상 테이블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도 바이든도 공식적으로 대외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뭐 유세 비슷한 내용인데 하지만 부양책 이슈에 대한 의회 재개가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장이 빠른 반등을 보였던 또 결정적 트리거가 된 것은 뭐 오늘도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과 풍력을 앞으로 3배 이상 키우겠다고 속보가 나왔는데 빅K 뉴딜 지수로 대변되는 이런 흐름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풍부한 유동성 예탁금 50조 이것 자체가 우리 장의 빠른 반등을 이끌었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기 위해서는 네. 역시 펀더멘탈 쪽에서 뭔가 좀 이제 믿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는 게 뭐 지난 그 목요일날 사실 미국이 큰 폭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장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었죠. 뭐 시가 저가에서 쭉 종가까지 당겼었는데 지표라든지 주변 변수는 이상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몇 가지만 좀 보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물론 8.4%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 연준이 보통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전의 평균 실업률은 3.5%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5월달부터 플로를 쭉 보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은 10.2였고 8.4. 물론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라든지 참여 활동에 이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실업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긍정적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중국만큼이나 빠르게 제조업 지표라든지 주요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뭐 중국, 미국 대부분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만은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을 보면 9월, 8월 달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56이었습니다. 56이라는 건 보통 기준선이 50선인데 이게 2018년 이후 최대치 수치였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금 이어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환율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환율이 사실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서상인 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이 갑자기 뭐 한국 장도 마찬가지 오후에 2시에 뭐 급등락을 한다든지 또는 오전에 확 빠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환율인데 환율이 너무 스테이블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 유로화 흐름인데요. 유럽 쪽이 어제 유럽도 사실 그 유럽 증시가 2%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유럽은 지금 유로 달러가 보면 1.18달러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1.2까지 치우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통화를 하는 달러와 같은 경우도 지표 호전하고 좀 매칭이 되면서 93 정도에서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는 절대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93, 100. 근데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서 달러가 약세보다는 강세를 유지해준다는 거는 물론 이제 수출 기반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겠습니다만은 경제 펀드멘털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마냥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결정적으로 달러 강세는 원화라든지 상대국 통화 약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의 자금을 좀 대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달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밑에 내려간 지가 세 달이 넘었어요. 네. 물론 지금 1187원 정도 있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또 너무 이제 산수적으로 보면 야, 원화가 너무 강하면 수출주에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죠. 환율은 지금 상당히 견고하고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약세를 거론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6.83 위안입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3조 1650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5개월 연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변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여건과 환율까지 좀 확인해봤는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좀 시그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추이가 지금 보니까 63조가 넘었네요. 그냥 쓴웃음이 나죠. 우리나라 참 돈 네. 많습니다. 카카오 청약에 58조가 몰렸다고 하죠.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저도 한 1000억까지는 대충 가늠이 됩니다. 금물 하나 보면 강남 테헤란 아 저거 1000억 정도 하겠구나. 이건 잡히는데 초반 넘어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잡히질 않습니다. 네. 자, 고객 예탁금 지난 금요일 기준인데요. 63조 정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통해서 들어왔던 58조 정도 자금에서 절반 정도는 빠져나갔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제 15조, 16조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시장에 들어오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달 말에 예정됐던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을 위해서 그냥 빼지 않고 사실 다시 뭐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CMA라든지 은행 구좌에 넣어놔도 이자가 크게 붙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그대로 남겨둔 자금인데 이 58조 중에 절반 또는 그 절반 최소한 5조, 3조, 10조 정도의 자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맞들이면 잘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단타적도 많다고 하는데 충분히 증시 자금을 좀 떠받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신용융자 어느새 17조에 육박하는데요. 물론 신용융자는 증시가 급락할 때는 상당히 큰 부메랑이 돌아옵니다만은 지금 워낙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쓰는 섹터가 코스닥이고 중소형주라면 또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는 시한폭탄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네.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바로 공포지수 빅스 아니겠어요? 네. 요거 뭐 좀 그 경우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빅스 지수는 과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증시가 보통 급락을 하게 되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안정적일 때는 20 이하가 보통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4, 5월 같은 경우는 뭐 20 이하 있다가 뭐 무려 90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래프가 조금 이게 미국이 바 차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 차트로 보여드리겠는데 최근 8월 접어들어서는 한25 정도에 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33, 34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목요일이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 흐름 자체도 보면 지난 6월달 증시가 잠깐 흔들린 자리가 있는데 그때는 40을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40을 넘지 못했고요. 9월 4일 기준으로 보니까 다시 30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 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지켜봐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밤새 유럽이 좀 급등한 부분이라든지 미국이 하루 휴장한 동안에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뭐 공포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다시 25, 30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주 버블 논란을 일정 부분 국내 증시가 커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들을 좀 양시장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어떤 네.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수 움직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리면 또 종목도 빠지는데 그러면 양 시장의 지수 상위 종목의 모멘텀이 뭔가를 좀 간단히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 만발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기준으로 20% 정도의 기여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이죠. 그 반사이익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고 어제 또 5G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브라이즌과 8조 원대의 5G 통신 장비. 이거는 우리나라 통신 장비 규모상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연간 50조 이상, 60조의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8조란 금액이 매출 기여도는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 5G 통신 장비 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려 3%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0%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역시나 5G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뭐 IBM이라든지 엔비디아 이슈 같은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물론 급등을 하진 않습니다만 장을 잡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보니까는 이제 5G 네. 통신 장비 8조 원 잭팟 터뜨렸다 이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바로 나왔던 어제 그래서 장중한 때 이제 뭐 5G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좋았고 최근에도 힘이 좋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주가는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뭐 미국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런 매력은 언택트 시에 가져갈 것 같고 현대차가 최근에 연일 뭐 그냥 싱글벙글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1년 만에 4위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5위였고요. 물론 이제 절대는 테슬라가 한 29% MS로 1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그 다음에 폭스바겐, 르노 닛산, 그리고 4위에 당당하게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문에서 점유율 8%를 가지고 작년 대비 3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것은 뭐 내년부터 아이오닉5라든지 본격적인 전기차가 현대차도 계속 출시하는 관점에서 뭐 시장을 좀 잡아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가 포진돼 있어가지고 뭐 몇 면을 다 볼 건 아닌 것 같고 몇 개 기업만 보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서정진 회장이 상당히 큰 의미를 밝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원가 제공하겠다. 그리고 원숭이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사람 대성 임상 일상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고 내년 5월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재료들이죠. 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GN, ITO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된 부분 그리고 이제 KMW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5G면서 이번 주 가장 핫했던 KRX 인터넷 KUDL 지수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관계상 다 봐드리긴 조금 모호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종목 내에서 기타 SK 머트리얼즈라든지 펄어비스트, 매드팩토, 스튜디오 드래곤 등 지수를 잡아주기에 크게 뭐라고 하죠? 엑스맨이라 그럽니까? 엑스맨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제가 물음표를 던졌었는데 사실은 느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